호기 동생 안녕? 반가워.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. 건강하세요. 아가들, 일어나. 명절인데 이렇게 잠만 잘 거야? 우리 할머니네 집 갈까? 할머니네 집 가서 전도 붙이고 송편도 만들고 그래야 돼. 아이 졸려. 일할 생각하니까 막 졸려. 할머니한테 가서 깎아달라고 하자. 오이 달라 그럴까? 한복이 너무 곱다. 이쁘지? 부러워? 그럼 퐁키도 입을 거야?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릴까? 퐁키야? 퐁도령 도련님 이제 할머니네 집 가자. 할머니는 안갈 거야? 야, 왜? 옷이 마음에 안 들어? 뭐할말 하냐? 아이고, 멋있어라. 세상에서 제일 멋진 강아지네. 왜 한숨이야? 엄청 잘 어울려. 엄마가 더 멋지게 꾸며줄게. 일로 와. 아이고 이쁘다. 뭔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? 너무 잘 어울린다. 가끔 남자 옷도 좀 사줘야 되겠다. 뽕피 동생이야? 뽕피 동생 안녕? 반가워. 뽕키, 명절 음식 만들어 갈 거야? 열심히 할 거야? 할머니네 집 갈 거야? 빨리 갈 거야? 포기야 남자 거야. 뭐야 한복이? 잘 어울리지? 아이고 루시 왜 이렇게 신났어? 언니 먼저. 언니 먼저. 자, 아니야 아니야. 네, 그만 먹고 들어가자. 들어가서 음식 해야지. 응? 뭐 해줄까, 우리 뽕키? 응, 빨리 전도 부치고. 뭐 해줄까, 우리 뽕키 뭐 해줄까? 송편도 만들고. 자, 누디. 그만 먹고 아니, 들어가자고. 그만 가자. 자, 이제 그만 끝. 끝. 가자. 엄마가 포켓 것도 샀지.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려서. 홍키 이제 여자 한복 입어볼까? 홍키야 너무 예쁘다. 이게 더 잘 어울리나? 우리 추석 인사할까? 구독자 이모, 삼촌, 언니 오빠, 동생들. 안전운전 하시고 맛난 것도 많이 드시고
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. 건강하세요.